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인투TV 대놓고 PPL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초밥편 좀 찍어볼 건데요. 제 양쪽에 김갑봉 기자, 방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김갑봉입니다. 네, 네 밀주 방희진 기자입니다. 아, 밀주. 예. 아, 술을 몰래 만들어 먹는다고. 아니, 밀레니얼. 아, 밀레니얼.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좀 중의적이긴 합니다. 네. 만들어 먹기도 하니까. 이제 오늘은 좀 초밥이에요, 그죠? 초밥. 주제가 초밥. 시즌2. 아, 초밥 시즌2. 네. 네. 갔다 오셨어요? 네, 저 여기 두 개 다 갔었는데요. 네. 비교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 비교를 하시겠다? 아, 뭐, 비교를 한다고까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네, 두 쪽 다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워낙 초밥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인천의 초밥의 어떤 그 질서, 네, 인투가 세우고 있지 않나. 아... 새로운 어떤 감이. 네. 감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긴 말 없이 네, 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주원일식이죠. 주원일식이죠. 아, 뭐 30년 된 노포. 네, 자주 나와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저희 인투TV 개표 방송에서도 나왔었죠. 아, 이 집은 밑반찬이. 일단 밑반찬이 먹고 들어가요. 네. 아, 아니, 저게 초밥 몇 인분인가요? 4인분입니다. 4인분? 네. 근데 못 보던 생선이 좀 있어요. 민어. 아, 갑오징어. 아, 갑오징어. 저 갑오징어 보이잖아요. 네. 네. 원래는 이제 광어, 대구, 이제 민어 이게 주인데. 갑오징어, 웬열, 감도. 사장님께서 네. 저희가 스시사쿠에서, 1편에서. 네. 거기는 갑오징어도 주더라. 아, 그 말 한마디에. 갑오징어를 어디서 만들어 오셨군요. 모르겠어요. 특별히 제공을. 아, 저거 청어잖아요. 네, 청어죠. 아, 와사비를 또 많이 풀어야 맛있어요. 생적이잖아요. 네, 여기는 네. 생화사비죠. 생화사비, 고추겨자. 저거를 생화사비 쓰는 집이 진짜 맛있는. 요거 민어입니다. 민어. 네.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예. 저 이제 압니다. 이제. 이제 알아요? 이제 알죠. 본인도 아는 거죠? 네,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제가 막 그렇게 돌려 먹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종성 기자, 가빠요. 뱃살 도전. 저거 이제 그 청어. 청어, 청어. 네. 꽁치 고등어 아닙니다. 네, 청어. 네. 내장까지 먹습니다. 네, 이렇게 청어. 같이. 고소하죠. 원래 저거를, 저기 과메기잖아요. 원래 저걸로 과메기를 만들죠. 저게 과메기죠. 아~ 그렇죠. 청어가 대신하는 게 이제 꽁치고. 그렇죠. 아, 저 뱃살이 기름이잖아요. 뭐네.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근데 뺏겼네요. 이중승 기자. 이중승 기자, 낼름 가져갔네요. 알거든요. 맛있는지. 그렇죠. 네. 사람들 먹어보면 알아요. 알죠. 이제 광어 이제 일반 저기 등살이나 이런 부위로 들어왔죠. 네. 아, 정석 이게 정석이. 아, 아니 부족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네. 아, 저거 이제 그 광어 뱃살. 아, 저 이제는 올바르게 먹고 있죠. 아, 근데 밥에 간장이 단 것 같은데요. 아, 뭐 좀 달 수도 있죠. 이제 5% 정도에 그 정도는 달 수도 있죠. 미스는 그럴 수 있다. 네. 아, 이게 정석. 저게 정석이죠. 아, 예. 아,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아, 이게 정말 밑반찬이 그러니까 호박조림이잖아요. 네. 아, 호박. 저거 진짜 밥도둑인데. 그렇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네. 아, 이게 국물이 또 네. 맛있더라고요. 이게. 좀 뭐 미소 장국. 네, 미소 장국이요. 저희 개표 방송에서 저걸 먹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서 미소 장국. 그렇죠. 아, 예, 아, 아주 활짝 미소가. 아, 아, 사장님 나오셨네. 빨리 받으라는 거죠. 야, 너 빨리 받아라. 예. 아, 이제 드디어 갑오징어로 손이 갔어요. 아, 저게 메인이죠. 아, 갑오징어 굉장히 탄력 있습니다, 봄에. 네. 지금도 철이에요. 그러니까 4, 5, 6월 이때가 네. 지금 제주도에 가면은 한치가 철이듯이 갑오징어 네. 저것도 철입니다. 네, 저는 한치 먹으러 갈 겁니다. 네, 동해안에는 지금 이제 무르징어 나오기 시작했고 서해안 남해안은 갑오징어. 네. 제주도에는 한치. 아, 지금 저는 오늘 한치 먹으러 갈 겁니다. 아, 쫄깃쫄깃하죠? 갑오징어. 갑오징어 숙회도 맛있고 저렇게 제가 봤을 때 인천의 생태탕 저렇게 뚝배기 요리는 제가 감히 넘버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주원일 씨. 이 주원일 씨 도전하실 분들은 인터뷰 연락을 드리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네. 저희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왜냐면 또 용인종은 제가 찍었기 때문에. 네. 아, 용인종은 또 약간 저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뚝배기니까. 네, 뚝배기. 네. 1인당 개인으로 나오는 뚝배기. 아. 그, 저 집. 아, 애를 지금 망설이고 있네, 이종선.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양보하네요. 아, 양보하네요. 찍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카메라의 증이에요. 아, 제가,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가 없었으면 지가 먹죠. 아, 죄송합니다. 네, 저거는 네, 제가 먹겠습니다. 가서 받겠습니다.
또 있었네요. 아, 그렇죠. 이종선이랑 권이랑 몰래 다 챙겨가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그렇죠. 이종선 기자가 네. 살을 내고 그러니까 뼈를 치는 거예요. 자기 네. 거를 네. 놓치지 않습니다. 예. 네. 뭐 계속 한 잔 안 치네요. 아, 초밥 다 떨어져 가네요. 벌써 반이 비었어요. 1인분을 시키면 12조각입니다. 여기가 12조각. 예. 아까 그러니까 그게 한 48조각 됐던 거예요. 한 사람당 12피스. 예. 네. 다 먹나요? 그러니까 12피스 아까 정도면은 뭐 먹어요? 그렇죠. 네, 민어가 한 조각씩인가 됐었고 광어 뱃살이 한 조각씩, 그다음에 갑오징어가 한 조각씩, 그다음에 새우가 한 조각씩. 새우는 빼야 되죠. 나머지 이제 광어 그 활어로 이제 8조각씩 그렇게 해서 12피스씩. 네, 저날 또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 네. 네, 주원일식 초밥, 주원일식에 탕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회도 있고 초밥도 있고. 초밥도 정식 맛있다. 메뉴입니다. 네, 이제 있는 메뉴예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 저기 초밥 중에서 광어 초밥이 너무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그래서. 종종 먹으러 올 것 같습니다. 아, 저 방어진 기자가 굉장히 초밥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주 안 다니네요. 저기 2만 얼마거든요. 2만 얼마. 아, 네. 근데 저게 저거니까 2만 얼마지. 그렇죠. 저기 그 회전 초밥집 갔으면 네. 큰일 났을 네. 수 있습니다. 네. 방어진 기자랑은 안 다니고 네. 다른 사람하고 아무튼 다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어 철입니다, 여름. 아, 그쵸. 네. 이제 민어의 계절이 네. 돌아왔죠. 주원일식에 가면 농어, 여름 농어, 여름 민어라고 하잖아요. 네. 두 가지를 다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주원일식 민어 먹으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네.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인투TV, 대놓고 PPL. 오늘 초밥 2편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번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